식탁과 의자 등받이 높이 이 정도 되는 높이가 필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너무 쉬운 운동들을 다 하실 수 있고, 첫 번째 운동은 이제 허리 아플 때 사실은 뭐 허벅지, 엉덩이, 이제 광배근 이런 근력, 그 다음에 심부 근육 이런 근육의 힘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렇게 의자를 내가 등 주고 서서 이렇게 의자 등받이를 잡으세요. 또는 식탁을 잡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 발 앞으로 나간 상태를 유지하신 다음에 발은 어깨 넓이로 살짝 벌려주시고, 이렇게 배가 너무 나오거나 너무 의자에 붙이시지 말고 살짝 떨어뜨려서 척추가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굽히면서 천천히 내려갈 때 한 무릎이 45도 정도 굽힌 이 상황이 되면 우리 허리에 광배근이라는 근육의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내려가면 어깨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요. 너무 안 내려가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운동하려고 하는 것은 척추 옆을 딱 잡아주는 이 허리 뒤쪽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에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천천히, 아 여기 힘이 들어가는구나 한번 느껴보세요.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 한 요 정도 되는 순간에 딱 여기 허리 위쪽 허리에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때 5초만 유지하세요.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오시고. 이게 빨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서 이 정도. 무릎이 90도 내려가면 어깨가 아프니까 45도에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서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올라다 너무 쉽죠? 쉽지만 여기 근육에 힘이 없으면서 허리가 많이 아파. 둘, 셋, 넷, 요거 하루에 5초씩 5번 또는 10번 시간 나는 대로 반복하세요. 요거 첫 번째 운동이에요.